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세종창의적교육과정으로 시작합니다. 세종창의적교육과정은 세종시 관내학교가 자율성을 발휘하여 세종교육의 비전을 구현하도록 민주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구성한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세종창의적교육과정은 교육자치의 시대에서 세종교육공동체의 요구, 세종시의 특수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세종창의적교육과정 총론은 기존의 총론에 대한 성찰과 세종교육공동체의 집단지성으로 개발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교원, 학부모, 학생, 시민 250여 명이 함께하였습니다. 세종교육의 비전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입니다. 모두는 학생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한다는 의미이며 학생을 둘러싼 사람, 사회, 환경을 포함합니다. 특별해진다는 것은 개인 특성을 존중받는다는 의미로 주도적 학습자,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종교육의 지표는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입니다. 이는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지성, 심성, 시민성, 건강의 조화로 구현됩니다. 세종교육 공동체가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방향, 내용, 방법을 찾아가도록 존엄성, 공공성, 민주성, 창의성, 공동체성을 기본가치로 운영합니다.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세종형 학력은 변혁적 역량 성격의 힘으로 세종형 기초학력인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심에 둡니다. 세종형 학력은 지성, 심성, 시민성, 건강을 범주로 하며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정보 활용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 생태적 실천 역량, 위기대처 역량, 자기관리 역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의 세종시의 특수성과 세종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은 1.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과 삶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2.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북돋아주는 교육과정, 3. 교사의 학습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4. 학교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육과정, 5. 나, 우리, 학교, 마을이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을 중점으로 합니다.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은 단위학교가 국가와 세종시 차원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습자 주도성과 민주적 학교 문화의 원리를 적용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로 학교의 비전을 구현하도록 제시합니다.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은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제시합니다. 학교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비전과 철학을 수립하고 공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하며 학교 간, 학교와 마을 간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육 생태계를 확장합니다.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은 단위학교 수업의 방향으로 참여하는 교실, 생각을 키우는 수업을 제시합니다. 교사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교실 문화를 조성하고 학습 내용을 학생의 삶에 적용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학생은 주도적 학습자로 자신의 학습과 삶을 구성 실천하며 그 과정에서 학습 내용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학교는 학교 교육 과정의 핵심을 학생이 직접 체험하도록 합니다. 세종창의적 교육 과정은 단위학교 평가의 방향으로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를 제시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평가 철학을 함께 세웁니다. 평가는 수업과 연계되어야 하며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정과 결과에 피드백을 제공할 것을 중점으로 운영합니다.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은 세종교육 공동체가 교육의 의미, 방향, 내용, 방법을 함께 정하고 운영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교육 공동체가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세밀하게 살펴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합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세종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